자, 이번 주의 주제는 한번 따라 살자. 산 위에 삶을 살자. 산 위에 살아야 돼요? 산 밑에 살아야 돼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산 위로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장은 산 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쭉 써놨어요. 첫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따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의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뭐야?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사를 낳고 아사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바벨론 이갈 때에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도 나같이 이렇게 성경을 다 외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 산 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 여러분의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제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째, 보혈이요, 보혈. 피. 따라서 보혈. 예수님의 보혈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어야 될 관계가 뭐냐? 피의 관계를 맺피. 그래야 여러분들도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피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밀어 올려야 돼.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안 될지라도 아멘부터 세게 해봐요. 산 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진짜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못 올라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정강욱 목사는 이 시대 산 위에 올라갔어, 못 올라갔어? 산 위에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어, 지금. 아멘. 그 비밀을 내가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큰 은혜 받으셨어. 정강훈 목사보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갈지어다. 믿습니까? 세 번째 비밀이 뭐냐 하면은 멘토에게 있어요. 멘토. 뭐라고요? 절대 사람이 스스로는 산 위에 못 올라가요. 멘토를 잘 만나야, 멘토가 여러분을 밀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멘토가 없는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가요. 모세 봐요, 모세.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모세에게도 장인어른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드로. 이드로가 멘토야, 멘토. 아멘이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니, 역사상 창조 이후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은 예수지, 예수. 예수도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벌써 털을 닦아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칼자를 예비시켜 놨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나처럼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멘토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먹 다 채워봐요. 주먹 채워봐. 옆에 좌우에 물어봐. 너 멘토 있냐 물어봐. 멘토 있냐. 있대 없대? 있어? 있기는 뭐가 있어. 아이고 참나. 멘토요 뺀또야 도시락. 이 비밀을 모르는 거야. 폐일은 하고. 아, 또 오늘 또 유튜브 더럽게 많이 들어왔네. 지금 여기 오기는 자존심 상하고, 정강훈 이 개새끼가 또 뭔 소리를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집구석에서 목사 장로들이 가만히 째려보고 있어. 오늘은 또 무슨 욕을 할 것인가. 한번 해줄까 욕을? 안 돼? 에이 참. 또 미국에서는 이은영이가 막 손을 흔들면서 하지 말라고 난리야. 아니요, 미국년들 때문에 한번 해야 되겠다. 왜 여러분들이 밑바닥 인생을 사는지 알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가르치니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어요. 셋째로 더 중요한 게 뭐야? 멘토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멘토론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거야. 그 대신에 꼭 산에 올라가라 이거야.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멘토란 것은 뭘 가지고 멘토라고 하느냐? 멘토의 정의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요. 원래 멘토란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원래의 뜻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설명할게. 고대 그리스의 고대의 요즘 나라 말로는 어디 헬라의 헬라 성경문 헬라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장군 뭐가 있었다고?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총지휘자로 나가야 돼. 황준선 장군님하고 똑같은 거야. 군인은요 한번 써먹으려고 일생 준비시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라고. 그러니까 황순 장로님도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야.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기 위하여 한번 써먹으려고 준비시키는 거야. 아, 그거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써먹으려고. 그래서 헬라의 이 장군이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면 살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런데 갓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두 살짜리가 있어. 두 살짜리. 몇 살짜리요? 자기 마누라는요 딴 놈한테 시집가면 되는 거야. 아니야? 어? 남편이 지금 화장실 가서 웃어? 그러나 자기의 그 두 살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을 놓고 눈물이 나는 거야. 그때에 자기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드디어 전쟁터로 가는데 살아올 가능성은 빵입니다. 내가 살아올 가능성은 빵이라서 이제 가는데 내가 다른 것은 아무 염려 없습니다. 내 마누라 그녀는 좋은 놈 만나서 한 세상 살면 되는데 두 살밖에 안 된 내 아들이 너무나 염려스러워서 내가 이 두 살밖에 안 된 아들을 선생님에게 한번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지, 군인은 마지막 죽음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야. 담대하게 전사를 하라. 그 두 아들 내가 책임질게 하고 책임을 맡은 그 장군의 선생님의 이름이 멘토야. 멘토. 그래서 멘토란 말이 생긴 거야. 이해됐어요? 멘토는 책임진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멘토가 없는 거야. 책임을 져줄 하나님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을 책임져줄 멘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은 산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멘토를 가르쳐 줄 테니 다 산 위로 기어 올라갈지어다. 이거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멘토가 없는 사람은 정상을 때릴 수가 없어. 아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읽어봤나요? 주먹 다 지어봐요. 우리는 최소한 자기 분야의 정상에서 만날 수 있어야 돼. 자, 옆사람 해봐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정점을 한번 찍어보자 이거야. 정점을. 목사님, 나는 지금 이미 정점에 왔는데요. 그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 낙가무라라 그런 거예요. 낙가무라. 아직 여러분은 정점 못 갔어. 언제 정점으로 가느냐? 예수 한국 뭐야? 그것이 이루어져야 정점을 때리는 거야.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요? 우리가 정점을 한번 때려보고 한나라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원하는 마지막 목표점을 못 가느냐? 멘토를 몰라서 그래. 멘토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사람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선포할 테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한국의 5,300만 국민들과 세례교인 1,700만과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전체를 정강훈 목사가 한번 책임져 줄 테니까. 아, 저 새끼가 또라이야 저거. 누가 이 자식아 어떻게 책임을 줘? 아니,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여러분이 나를 멘토로 한번 삼아 볼래? 아멘. 준비 끝. 왜?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만원씩 주면 될지. 그래 안 그래? 그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장학이니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정점을 때릴 수가 있어. 믿습니까? 한 달에 100만원에다가 부부간에 둘이 하면 한 달에 200만원이면 굶어 죽지는 않잖아. 그 상태를 가지고 경쟁에 돌입해봐요. 멘토가 여러분들을 산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 그뿐이 아니야. 이거는 시작이요. 이제 우리가 선교은행을 설립을 하는데 어디다 설립하냐? 3,506개의 자유마을 동네별로 은행 설립을 다 하려고 그래. 허허, 몇 사람은 지금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아, 그러면 아멘 안 하면 여러분이 산 위에 못 기어 올라간다니까. 멘토가 딱 선포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3,506개의 동네별로 제일 큰 동네의 사거리를 조사했더니 요게 3,506개하고 비슷해. 거기다가 코너에다가 세상에 선교센터를 3,506동을 24층으로 지어가지고 한층 평수에 한층 평수가 천평이요, 천평.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체육관하고 비슷한 이 정도 평수로 24층을 지어서 허허. 이것도 산 위에 못 올라간 사람은 반응이 없네. 이거 참나. 따라서 하세요. 선포는, 멘토의 선포는 현찰이다. 아멘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고 전 세계 2,300개의 나라별로 교민청에 호텔을 다 지어서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일은 6개월만 하면 되고 나머지 6개월은 전 세계 놀러 다닌다. 그런 꿈 같은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알고 있냐 이거야.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뻥치지 마. 제일 먼저 일단 세계 교민청은요 LA에 있는 제일 높은 건물 대한항공 그 호텔을 제일 먼저 우리가 사버리려고 그래. 그 돈 몇 푼 안 돼. 3조만 남으세요. 3조. 3조만 사. 아이고 3조. 아이고 3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지금요 우리한테 지금 62조를 기증한다고. 62조 그것도 1차야 1차. 전체는 600조를 기증한다고 지금. 지금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이 부지런히 만나고 있어. 부지런히 만나고 있어. 아멘이야. 봐요 선포하니까 다 다가오잖아요. 다가와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제2의 대책은 뭐냐.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200석만 딱 때려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지 뭐. 아니 200석 만들어주는데 그걸 안 해줘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양심불량이지 뭐. 나는 그분이 의리의 사나인 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뭐냐 하면 멘토야 멘토. 멘토란 것은 말의 뜻은 그리스의 장군의 선생님의 이름이 멘토고 그러면 성경적인 멘토의 영적인 멘토는 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앞에 거는 몰라도 괜찮아. 이 멘토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멘토가 뭘 가지고 멘토라고 하느냐?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맞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나은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봤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다 들어봐도 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본교의 목사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또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나 멘토가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멘토로 삼아는 거 맞아요? 정광훈 목사가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바로 아닌 것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멘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부산에 있는 유명한 감림산 기도원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 첫날 저녁에 탁 설교를 끝났더니 남순이 인연이 세상에 강사방에 딱 뛰어들이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내가 감림산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서 내가 봉사도 하고 수 없는 한국의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이 일주일씩 붕회하는 걸 내가 다 들었는데 내가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남순이가 날 보고 오늘부터 나의 멘토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오케이? 나가 이년아! 멘토가 뭔지도 모르고 멘토 떠들고 개지랄 떨어. 그래서 쫓겨났어. 그래서 난 다시 안 올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남순이가요 우리 교회 제일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내가요 세 달 동안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나는요 요즘 강화문 운동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다 살려내려고 목사님들도 쳐다보고 여러분도 쳐다보지요. 나는요 우리 교인 외에는요 쳐다보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첫 교회가 93%요 93%.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하는 거 봤죠? 우리 교회를 교회에 나와서 처음 교회 만난 교회 교인들이 전 교인의 93%라니까. 나는 다른 교회 한 번이라도 다닌 사람은 등록을 안 받았어. 나는요 왜 안 받았냐, 이게 다른 교회 조금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그래서 다른 놈하고 살아본 놈하고는요 이게 벌써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절대 전도사님들 보고도 한 번 교회 다닌 사람은 등록받지 마라. 요 옆에 개척교회 있지, 거기 가서 도와주라 그래. 거기 가서 우리는 새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만 등록받는다.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전도한 사람만. 이렇게 내가 30년을 버틴 거예요. 30년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하거나 세게 말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돼. 나는요 일반적인 목회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목회를 한 것이 아니니까 전 성도들을 나는 다 순교자로 만들려고, 순교자로 만들려고 우리 교회 안에 순교자 훈련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중심하여 23명을 순교를 지망하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23명을 딱 손들었어.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다 가져놓고, 그때는 교회 방도 없어. 다 의자에서 잠을 자는 거야.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직장 가. 자기 집에는 옷 갈아입으려고 집에 갔다 오는 거지요. 그리고 아침하고 저녁을 우리 집사람이 다 6개월 동안 밥을 해댔어요. 6개월 동안 밥을 해댔어. 참 서미 형도 날 만나서 고생했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날 만나서 고생했어. 저 사람이 피아노 반주만 잘하는 게 아니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순교자 훈련원을 6개월을 가동을 하는데, 직장 갔다 오면 저녁에 일단은 통성기도 한번 하고 전부 다 순교적인 책만 다 읽혀. 지금부터 책 읽기 해가지고 카타콤의 순교자, 그 다음에 또 히말리아의 불꽃, 썬다싱 얘기,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의 순교자 이반 모세헵, 이런 책만 전부 다 한 권씩 사줘서 읽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아, 순교가 가장 인간의 큰 축복이구나. 이것이 세뇌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남순이 얘가 와서 나한테 멘토를 해달라 그러니 내가 얘를 쳐다보겠어? 멘토가 뭔지도 모르고 나한테 멘토 해달라 그러네. 가! 그래서 세 달 안 쳐다봤는데 세 달 정도 되면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울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말이야 매주일 와서 앉아있는 거야. 근데 세 달 지난 후에 불쌍해가지고 너 일로 와봐, 너 왜 울산에 있는 교회 놔두고 왜 여기 오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한테 생명을 걸었습니다. 절대 나는 목사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설교 한 주일 듣고 얘가 이렇게 반응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특별 지시를 내려서 남순이를 받아주기로 놔두기를 했어. 했는데 이게 가끔가다요 또 자아가 발작해가지고요 자기의 뜻을 또 말을 할 때가 있어. 그럼 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너 일어나 보따리사 울산으로 내려가.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보통 강하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개를 넘어서 남순이가 목숨 걸고 지금 나를 수행하면서 따라다녀. 그래서 내가 멘토를 해주기로 했다고. 그 멘토는 뭐냐?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 말이 맞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내 말이 맞고, 또 방송을 들어봐도 내 말이 맞는데도 멘토가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은 왜 산 위에 못 올라간지 알아요? 멘토를 못 만난 거예요. 이 상태로 살면 여러분들은요 산 밑에서 빌빌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그러면 빌빌하다 끝날래요? 산 위에 올라갈래요? 멘토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는 어떻게 누구도 못 올라가는 이 세계의 정상에 올라갔을까? 올라간 거 맞잖아. 아멘 해주기 싫어. 정광훈 목사가 최고의 산 위에 올라간 거 맞잖아. 이것이 왜 올라갔느냐? 나는 김중곤 조용기를 나의 멘토로 삼았어.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시키는 일이 이해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이해 될 줄 알아요? 하이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나한테 좋은 일만 한 줄 알아? 하이코 나보고 기독당 하라고 시켜놓고요 자기는 선거철 때 호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천 공항에서 기자들이, 아니 목사님이 기독당을 시켜놓고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호주에 선교하러 간다. 선교하러 간 거 아니요. 사실 피난 간 거예요. 피난 거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었냐 기자들이. 정강욱 목사에게 기독당 하라고 시켰나요? 이랬더니 나는 시킨 적이 없어. 이걸 내가 방송으로 직접 보게 됐다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이야 조영기 인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 이렇게 시침을 딱 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요 조영기하고 천번 원수질 거야. 나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했냐? 저렇게 말씀할 때는 뭔 이유가 있겠지. 아멘. 그래도 내 생각은 틀렸고 조영기는 맞는 말이야. 이게 멘토야. 이게 멘토. 그 나중에 선거 풀딱 망하고 난 뒤에 그리고 호주에서 오셨어.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서 물었어. 어르신, 아니 기독당을 나한테 시킨 거 맞잖아요. 그러지. 맞지. 근데 공항에 갈 때 난 정마온한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어. 그렇게 하던데요. 내 방송에 보니까. 전 목사 이해하라고. 국정원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했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정이. 그런 일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조영기 너도 개떡이야 이래봤으면요 나는 오늘의 정광훈은 없는 거예요. 나는 틀렸고 조영기가 하는 일이 맞은 거야. 발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 벌써 아멘 하잖아. 참나. 아멘 하잖아. 나는 항상 틀렸고 조영기는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루는 하도 광화문에 나온 그 아니안하고 이동우 비슷한 인간들이 조영기 목사님이 정강훈 목사한테 기독당이나 애국운동을 시킨 적이 없다 그 소리를 하도 떠들어가지고 아니안이가 했단 말이 아니고 비슷한 인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춘진 순복음의 고춘진 형님을 모시고 조영기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가서 어르신 바깥에서 어르신이 나한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떠드는 개새끼들이 있어서 어르신이 이걸 보증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고청기 목사님이 거기다가 종이를 딱 갖다 놨어요. 여기다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강훈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이다 하고 조영기하고 사인을 딱 했어.
이걸 지금 고충기 목사님이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도 내 위에 있는 김중곤 조영기가 시키는 일은 내 생각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무조건 하고 나서 이해는 나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멘토라 그러는 거예요. 멘토. 그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왜 인생 한 생 한 번 사는데 밑에서 왜 빌빌거리느냐? 나같이 조영기한테 안 하는 거예요. 나같이 김중원한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1700만 세례교인 모든 사람들도 정말로 조영기 김중원이 시킨 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 반응이 시원찮잖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산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요. 짧은 인생 살면서 임상 시험하다 인생 다 끝나버려. 그런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순종해요. 안 맞으면 순종 안 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는 정광훈 목사가 하잖아. 딱 이유는 하나요. 뭐냐? 나는 멘토가 시킨 대로 무조건 해요.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짧은 생애, 남은 생애가 10년 남았든지 5년 남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정상에다 갖다 올려놓는다 이거야. 올려놓는다 이거요. 그러나 멘토가 없는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가게 돼 있어. 아멘. 여기에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제1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오영성 목사예요. 오영성 목사님을 보면요, 내가 꼭 조영기와 김중원한테 한 것처럼 나는 머리가 없는 목사여. 그래서 내가 주목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 그리고 솔직히 지금 현재 상태로 한번 말해보자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하고 해도 정강훈 만큼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책을 읽고 연구해도 정강훈 생각을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와?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설교 듣다가 아, 저거는 맞아.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아니라고. 그러다 보면 인생 세월 다 가버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밑바닥에서 벌벌 기다가 인생 끝나버려. 오늘 밤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나는 멘토가 가장 대로 가리라. 아멘. 믿습니까?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요, 손뼉 준비요, 역사야 주시옵소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요, 역사야 주시옵소서.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주님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요. 전성 문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기다려 서 있네. 넉한 길을 누가 비웃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진이 감하여 주사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 천성 몸만 바라보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러 문안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주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 전성 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성 너희를 영접하 문 앞을 가려세 아멘 정상에서 만납시다 산 위에서 한번 만나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김충기 목사님 나한테 처음 성령세를 퍼부어 주신 김충기 목사님이요 나한테 다 잘해준 것만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요 김충기 목사님 같이 내가 한번 당해보면 여기에 남아있을 놈 한 놈도 없을 거야 김충기 목사님은요 내가 69년도에 만났는데 나한테 성령의 폭탄을 전수시켜 주신 분이에요 미쳤어 내가 김충기한테 미쳐버렸어 나는 감히 김충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는 고사하고 가까이에 옷도 못 만져봤어 두려워가지고 그러다가 설교 끝나고 이렇게 가면요 지나간 발자취 거기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밟고 한번 지나가 봤어 이만큼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요 자 사람이 멘토가 어떻게 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멘토를 흠모하세요 흠모 다섯 흠모하라 내가 우리 며느리하고 양매리하고 우리 아들 전 에녹이한테 매일 하는 전사리가 뭔지 알아요? 너희들은 아빠를 흠모하라는 거야 아빠를 흠모하라는 거야 왜 그러냐? 흠모할 때 너희들도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흠모하라는 거예요 흠모 멘토와의 관계를 발음해 주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너희의 영적인 멘토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나를 흠모하실래? 안 할래? 내가 다 경험해서 얻은 결과예요 그래서 김충기 목사님이 대구의 침산동에서 중앙침례교회를 목회하시다 교회가 크게 부흥된 뒤에 하도 서울에 붕괴를 많이 하니까 이제 나이가 45세쯤 돼가지고 나도 인생 승부를 걸겠다 해서 서울에 개척교회를 하러 오셨어요 그게 강남중앙침례교회야 오셨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강훈아 내가 서울에 개척교회를 하러 왔다 왔으니 너 우리 개척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를 좀 해달라고 주일학교 뭘 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다니는 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나도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지 없어요 무조건 아멘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 개척 멤버야 개척 멤버 내가 여러분 날 잘 쳐다봐 내가 개척 멤버라고 그리고 신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군대를 딱 갔다 왔어요 제대를 하러 와서 당연히 나는 내가 하는 주일학교 교육전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아버님 내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 그러냐 너는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사 할 수 없어 그래서 물어봤어 왜요?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너가 군대 간 사이에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내무부 차관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나와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이화여대, 숙명여대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우리 교회는 교육전사를 해도 최소한 MDB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교육전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너는 여기서 일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하늘이 노란 거야 왜? 이야, 내가 배신당했다 배신당했어 여러분들이 나같이 이런 일을 당하면요 영원히 원수질 거라고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충기 목사님이 붕사 전성기를 통하여
전국에서 목사하고 사모님이 된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많아요. 김충기의 붕의 영향으로 목회자와 사모가 된 사람들이 제일 1등이에요. 1등 영향력이. 나도 그 후에 붕회를 다니면서 물어봐요. 사모님은 어떻게 세상에 좋은 일 다 두고 사모님이 됐어요? 그랬더니 김충기 목사님의 은사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 사모됐다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김충기 목사님을 말하는 사람이 1등이야. 1등. 1등인데 그런데요, 김충기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하신 뒤에, 자, 은퇴하신 뒤에 나한테 하는 말 들어봐요. 내가 양수리 수양관에서 세상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을 제복을 입혀가지고 전체를 놓고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나타나면 집회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 보세요. 앉을 자리가 없지. 앉을 자리가 없어. 내가 강대상에서 움직일 자리도 없는 거예요. 움직일 자리. 이게 전부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님과 사모님들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내 강대상에 서 있는데 보세요. 내 강대상에 공간밖에 없잖아. 사람들이 강대상 위하고 뭐고 꽉 차게 앉았어요. 결국은 이 운동이 가문 운동을 밀어올린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루는 내가 설교를 하고 갔더니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강사방으로 참 원장님실로 오라고. 김충희 목사님 은퇴하신대. 그래서 갔어. 갔더니 김충희 목사님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한 거야. 내가 일생 목회한 거와 강남중앙교회를 개척하여 세계적인 교회를 만든 거, 강남중앙교회는요 그 땅 한 평이요 2억이요 2억. 그 2억짜리가요 5천평이요 5천평. 양수리 수양관의 전체 평수가 26만 평이요. 그리고 침례 교단 총회장을 비롯하여 이사장 비롯하여 신문사 비롯 모든 것 전체 다 하고 세계 침례교 대회도 다 하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거야. 뭐라 그러냐, 정광훈,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부흥회 목회 그리고 교단 정치 전부 합쳐놓은 것 보다가 내가 너 하나 키운 것이 더 큰 일이라 그랬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내가 일생 동안 붕회하고 가문 운동하고 애국 운동하고 붕회하고 목회자 집회하고 하는 걸 다 합쳐놔도 오늘 수원에 오신 여러분 하나 키운 것이 더 큰 일이다 하는 것을 내 입에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멘토가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요, 김충기 목사님이 너는 우리 교회 교육자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영원히 원수질 거라고. 대부분의 강남중앙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500명도 넘어요.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 다 김충기하고 등지고 살아요.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이나 한번 왔어요. 나같이 흠모를 안 해요. 왜? 다 섭섭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섭섭마귀로 따지면 내가 제일 섭섭해야지. 그러나 나는 돌아가실 때까지 김충기 목사님 생활비를 내가 다 댔어요. 박수 쳐. 빨리 박수 쳐. 아멘. 나중에 김충기 목사님이 후임자한테 쫓겨나가지고 본교회 출석도 못했어. 은퇴하신 뒤에. 그런데 저 동탄 옆에 있는 병천에 세상에 방 두 개짜리 18평 연립에 살고 있는데 내가 오라 그래서 한번 갔더니 세상에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사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 전 목사님, 내가 전 목사님에게 보여줄 일이 하나 있어. 뭔데요?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침대 옆을 데려가더니 세상에 내가 고등학교 때 김충희 목사님하고 찍은 이 사진을, 요 사진 여기, 여기 내 고등학교 때 김충희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요. 곽전태 목사님 구로감리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요. 이 사진을 침대 바로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한대요. 오늘도 내 아들 정광훈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김충희 목사님이 자기의 친자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 안 하고 전광훈을 위해서, 내 아들 전광훈이 오늘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한다고 사모님이 방에 데려와서 이 사진을 보여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요 오늘 산위에 올라간 것이 그냥 내 실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멘토의 능력이 되니까, 멘토의 능력.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루는요 오라 그래서 갔더니 날 보고 오라 그랬다 그럴 때는 분명히 돈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돈 떨어졌다고, 돈 가져오라 그 소리요. 그래서 갔더니 아무리 바빠도 여기 바로 동네 앞에 맥도날드 집이 있대. 그 맥도날드를 한 개씩 사 먹고 같이 가자는 거야. 내가 지금 가슴 아픈 일은 뭐냐, 그때 하도 바빠서 어르신 다음에 와서 내가 맥도날드를 사드릴 테니 오늘은 내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셔버렸어. 맥도날드를 못 사드리고 돌아가셨어. 얼마나 내 가슴이 지금도 맺힌지 몰라요. 분 아니요, 분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보라고. 자길 목사님, 삼촌 목사님이 김충희 목사님하고 같은 급이야. 장광영 목사님이야. 자길 목사가 소개를 해서 내가 바로 금호제일 감리교회 붕회를 하러 갔어요. 이야, 이 장광영 목사님의 선파워는요, 원래 성령의 능력은 권중길 목사님 동두천 제일감리교회, 내 거기도 붕회하러 갔어요. 그 목사님의 소개로 김충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이 장광영 목사님이 나이는 똑같아. 내가 붕회하러 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도 김충기가 위대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더 10살 많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본정신 들고 보니까 나이가 똑같더라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장광영 목사님이요 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오후 2시에 은사집회를 3년을 다녔어요. 나는 본교회는 배단위교회 최복규 목사님 교회 다녔고 본교회 주일 11시에 예배 딱 마치면 바로 오후 2시에 금호제일감리교회 장광영 목사님은 은사집회를 3년을 다녔다니까. 그 장광영 목사님의 18번 찬송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야. 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요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근데 하루는 오후 2시에 은사집회를 하다가 한 3시쯤 됐는데 권사님의 딸이 이화여대를 다니는데 이게요 전혀 은혜를 못 받은 거야. 그냥 모태신앙에서 교회만 따라다니니까 설교를 안 듣고 대가리를 쳐박고 있어. 그 이화여대 다닌다고 다니고 있으니까 장광영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중간에 앉았어요. 야! 너 일어서! 딱 일어섰어. 일어섰어 이제. 처녀가 일어섰어. 이화여대단 애가 일어서는데 손을 딱 대고 방언을 몇 마디 딱 하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시골에서 풍뎅이 잡아가지고 머리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 그거 몰라? 아니, 풍뎅이 잡아서 머리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 팽팽팽팽 돌면서 손을 흔들면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성령의 불만 떨어진 게 아니라 천사들이 실제로 불로 때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참고 뛰어나가서 사택에, 사택하고 교회하고 가까워, 장학일 목사님은 거기서 교육전수 해봐서 잘 알아요. 바로 그 사택 앞에
사모님이 설거지하고 담아놓은 꾸정물 있지. 거기다가 그 처녀가 딱 넣었다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따라서 나가봤어. 세상에 손을 딱 넣으니까 바짝 단 세부치가 물에 들어갔을 때 연기가 나는 것처럼 딱 넣으니까 푹 연기가 나버린 거예요. 푹 연기가. 여러분 안 믿어? 안 믿어? 내가 보니까 안 믿어.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나는 이런 현장을요 내 눈에 직접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나병 환자촌에 집회하러 갔다가 나병 환자를 예수님처럼 치료한 사람이 수도 없고, 이게 장광령의 능력이요. 장광령의 능력이요. 하, 여러분들은 시대적으로 잘못 태어났어. 아니요, 진짜 잘 태어났어. 왜? 나는 김충기, 조영기, 김중곤, 장광령, 신영균, 또 오관석, 그리고 또 강다리, 모든 사람들의 복합체가 정광훈이야. 아, 내가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겠다는데 뚫어요? 뚫어? 아니, 내가 그 전체를 내가 다 모아서 한 방에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겠다는데. 아니, 장기로 목사님이 그러잖아, 설교할 때. 옛날 붕사들의 토속적인 은사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정강훈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장기로 목사한테 물어보라니까. 나는 목숨 걸고 그들을 따라 붙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붙는 것처럼. 그 대신에 학교 공부는 꼴등했어. 꼴등했고 나는 그들만 따라 붙었어. 따라 붙었어. 아멘. 내가 그들을 따라 붙어서 천사를 본 얘기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이 신령한 얘기를 하려면요 밤이 새워야 돼. 밤이 새워야 돼. 그런데 장일 목사님 소개로 금호제일장리교회 장광영 목사님 집회를 하러 갔단 말이요. 딱 갔어. 갔는데 아이 어르신이 그냥 사회만 보고 저 그냥 사무실에 가서 있든지, 아이 내 설교하는 걸 앞에 앉아서 또 듣는 거야. 설교하기 사람이 힘들게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그랬어. 어르신, 내가 설교할 때는 나오지 마세요. 사회만 하고 사택 가서 주무세요. 어차피 난 통성기도를 마치니까 내가. 아니요, 나도 은혜를 받아야지. 아이씨, 정말 더럽게 내 설교하지.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다 끝난 뒤에, 다 끝난 뒤에 들어보세요. 무릎을 탁 꿇고 사례비를 저한테 줬어요. 세게 줬어요. 장학일한테는 사례비요 200만원 밖에 안 줘. 나한테는 500만원 줬어. 그 당시에 나한테는 500만원 줬어. 장학일은 왜 안 주냐? 조카거든. 나는 남이거든. 그래서 줬는데, 그래서 내 이 사례비를 그 장강영 목사님한테 다시 돌려드리면서 저한테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부탁했더니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나는 내 위에 때에 목사님들이 붕회하러 가면 안수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김홍도를 비롯하여 조용기를 비롯하여 다 이렇게 하여 정광훈이가 산에 올라간 거야. 산에 올라갔다고, 산에.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리고 내가 기도 끝난 뒤에 한 가지 물어봤어요. 어르신, 내가 뭘 알고 부흥회를 했겠습니까? 내가 부흥회한 것 중에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잘 들어보란 말이요. 이 위대한 멘토가 하는 말을 잘 들으란 말이요. 고쳐야 할 점이 있어. 나는 틀림없이 욕하지 말라 이 소리 할 줄 알고, 내 그 소리를 들으려고 유도하기 위해서 내 부흥회하는 것 중에서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더니, 있지, 고쳐야 될 게 있어. 그러나 나는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적은 거 고치려고 하다가 더 큰 걸 잃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 욕하는 거는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그래. 정강훈 목사의 능력은 욕으로부터 나온다고. 이게 멘토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려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아멘.
그렇게 조인기 목사님하고 나하고 가까이 지나도요 나보고 저 설교 시간에 욕한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요. 전국에 계신 30만 목회자 여러분, 내 설교하다가 삐진다며요 욕한다고 당신들은 일생 산 밑에다 빌빌 키다가 죽어야 돼.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우리 위에 우리의 멘토 목사님들은요 벌써 이 해안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나는 앞으로는 욕을 좀 안 하려고 그래. 왜? 나 대신 욕할 사람이 많이 생겼어. 요즘 장경동 목사가 욕이 세게 늘어났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 들어보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에 있는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이 멘토 목사님들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야.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거는 굉장히 비싼 비밀이야. 굉장히 비싼 비밀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김충희 목사님이 나한테 너는 우리에게 교육전사 할 수 없어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원수질 거라고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그러나 난 끝까지 섬겼고 그랬더니 세상에 나중에는 내 사진을 걸어놓고 아침마다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한다고. 이런 멘토를 내가 어디서 얻겠어. 내가 거기서 삐져가지고 아이씨 정말 뭐라고? 그래 뭐 NDB 출신 아니면 교육전사 못한다고? 김충기 너도 별 볼 없는 인간이야 이래버렸으면요 오늘날의 정광훈은 없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잘 들어보라고.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하늘나라 계신 김충기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나한테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땅에 있을 때 벽에다가 사진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것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하고 계실까 하고 묵상기도를 해봤어요. 새벽에 했더니 내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느낌에 정강훈 목사 내가 너에게 한 가지의 부탁이 있다. 내가 이 땅에 내 아들 중에 목사를 하나 만드는데 김성국 여기 와 있어요. 있는데 김성국 목사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들렸다는 게 아니고 들린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김성국을 찾아봤어요. 어디서 했더니 세상에 미국에 유명한 서든 대학을 나왔어. 영어 통역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그것도 김충기의 아들이 강남중앙침례교회요 김충기 목사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교인들 여러분 자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아봤더니 세상에 전라도 저 남해에, 전라도 남해가 아니라 완도 시골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할머니들만 30명 모아놓고. 아니 너같이 실력 있는 애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오라는 교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랬어.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장기동에 아파트 내가 다 얻어주고 사례비 내가 지금 500만 원 받는 거 너 그대로 내 사례비 주고 할 테니 우리 교회 와서 일할래 그랬더니 그거는 뭐 사모님하고 둘이 우는 거야. 그냥 펑펑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로 모셔왔어요. 나는 지금 돌아가신 멘토들에게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장인 목사 내 이 얘기 해도 되지. 내가요 장광영 목사님 교회 부흥회로 갔어. 내가 안수기도 받았거든. 그런데 장광영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님이 됐어. 유저지에서 목회. 사모님은 또 살아계셔. 그래서 후임자 하나를 잘못 둬가지고 그 교회도 앞에 개척하신 장광영 목사님의 그림자는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장일 목사한테 사모님 계좌번호 좀 달라 그랬대. 왜 달라 그래? 아이
줘봐. 그래서 장현우 목사가 계좌번호를 찍어줬어. 내가 그 사모님한테 돈 천만 원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장현우 목사가 하는 말이 그래. 너는 조카보다 더 난 사람이라 그랬나 보고. 이렇게 나는 하늘나라 가신 멘토에게도 할렐루야. 이 나라가 존재하기 전까지는요, 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은 몇 사람의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돼. 첫째가 누군지 알아요? 김중곤, 조용기를 비롯하여 그 다음에 박세직이요. 박세직 누구라고요? 내가 그래서 박세직 목사님, 박세직 장로님이 아들이 하나는 목사요, 여자 딸은 선교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로 초청해놨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대충 살고 말아버려. 그러면 이제 결론적이요. 결론적. 자, 마지막이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조나단한테 혼나서 안 돼. 빨리빨리 끝나야 돼. 따라서 했다. 나도 마태복음 1장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족보를 만들자. 구약의 족보는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 만들었어요. 신약의 족보는 아니요. 이게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너희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하여 너의 엄마 유니게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너 속에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복음의 계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계보를 만드는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마을을 통하여 복음의 계보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내가 여러분을 일 시켜 먹으려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복음의 계보를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산 밑에다 두지 않고 산 정상에다 갖다 올려놓는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점점 더 올라가는, 오늘 세게 오네 이 시청자들이. 왜냐하면 내가 무슨 욕을 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오는데, 해답을 얻으셨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족보를 만들어낼지어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서 너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왔어? 줄 서봐. 누구 때문에 왔는가 줄 서기 한번 딱 해보면요, 잘 들어봐요. 여기에 산 위에 올라간 사람, 이 사람들이 다 1등 해버려요. 믿습니까? 주먹 다 쥐어봐. 옆 사람 다 물어봐. 너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한번 해봐.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만 구원받았다고 홀딱 따먹으면 돼, 안 돼? 이렇게 복음의 계보를 만드는 자를 하나님은 산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의 손뼉 준비. 역사야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